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준성입니다. 드디어 일본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오래가 이끄소. 도쿄에. 그래가지고 그냥 현금을 잔뜩 바꿨어요. 그냥 막 쏘고 다니려고. 그냥 사정없이 맛있는 거 그냥 다 사먹어 버리려고 이빨 뽑았습니다, 현금을. 어쨌든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씨 그 할 일 있어 가지고 이렇게 그 지프 AS 센터에 왔는데 이 아이스크림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도쿄에 가기 전에 이제 그 도쿄 마스터, 예, 우리 도쿄 마스터 형한테 이제 조언을 듣고자 이제 모여 가지고 이제 니폰식으로 또 음식을 먹고 이제 워밍업을 했죠. 이제 예, 워밍업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출발을 합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맛있었는데 모르겠어. 이제 그 다음 날이죠. 이제 예. 다음 날 새벽 6시예요. 제가 아침 일찍 가는 비행기를 끊었거든요. 일찌감치 가가지고 진짜 재밌게 놀려고 끊었습니다. 미쳤다. 개 오랜만이네. 이게 진짜 오랜만에 공항을 갔어요. 와 진짜 한 거의 3년 만인가? 네. 야 진짜 씨. 코로나 이전에는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야 진짜 오니까 뭔가 좀 어리버리 깠어요. 네, 좀 얼타고 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굉장히 헤맸던 기억이 나네요. 네. 하지만 저는 또 그 진화하는 또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금방 또 적응해가지고 아주 그냥 날아다닙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졸라 헷갈리네. 아무것도 모르겠네. 이게 공항이 아주 헷갈렸어요. 어쨌든 미쳤다리. 이게 아주 내가 실수를 했어. 아 이게 진짜 옛날 생각해가지고 그냥 왔는데 사람도 많고 야 그 사전 좌석을 예약을 안 했더니 아주 형편없는 자리로 지금 배치받아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얼마나 형편없는지는 좀 이따 보시면 알아요.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면세점 와가지고 이렇게 보이고 존나 끝이었어. 그리고 이게 싸구려 저가항공이라고 아주 그 게이트가 끝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썩 좋지만 않았습니다. 역시 인간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다음에는 아시아나 타고 가야지.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지금 한번 쓸 만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멀리 갈 때 쓰려고 지금 아껴두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비행기를 봐서 아주 흥분한 모습이죠. 비행기를 진짜 3년 만에 타는 거라서 지금 촌놈같이 이렇게 사진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새로 산 이제 360도 카메라. 이것도 이제 이것도 이제 많이 찍을 거예요. 느낌이 안 좋은데 진상도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이게 느낌이 안 좋았는데 제 느낌이 맞았어요. 아 진짜 비행기 사람 꽉 차가지고 씨, 아주 답답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돈을 벌어야 돼요. 보세요 지금 끝에 쪽 네, 끝에 쪽 지금 통로 쪽 좌석을 얻어가지고 지금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보시면은 이 창문이 안 보여가지고 씨, 아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출발할 때 저기 보시면 저 안경 보이시죠. 저분이 또 씨, 있어가지고 씨. 아이 자 창문 보고 싶은데 씨 걸리적거려가지고 씨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씨 옆에 만약에 친구였으면 그냥 확 그냥 혼내줬을 텐데 보시면은
이 기내식의 가격이 아주 극악스럽습니다. 아주 이게 아주 비싸요. 나는 이걸 사먹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야 이게 사먹더라고요. 이게 돌아올 때 돌아올 때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예, 목격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돌아올 때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저런 풍경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저날 날씨 좋았는데 이씨 하나도 못 찍었네. 이씨 짜증나게. 보시면은 이제 그 일부러 제가 수화물을 안 붙였어요. 빨리 나가려고. 왜냐면 딱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지금 사람 많고. 에? 와 근데 진짜 이날 날씨 좋았네요. 어쨌든 나오자마자 가방 들고 막 뛰었어요. 네. 제가 맨 첫 번째로 아마 게이트를 통과한 것 같은데도, 와 이게 씨 진짜 사람 많았는데 이날. 네, 좀 있으면은 그 장면이 나올 겁니다. 보시면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야? 이게 뭐 한국 사람도 한국 사람인데 뭐 중국 사람, 먼 사람, 뭐 아무튼 와, 저게 씨 한 20바퀴는 저렇게 돌고 있었어요. 더워가지고 지금 또 한국하고 또 일본하고 기온 차가 심해가지고 예, 진짜 따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 벗었습니다 옷. 에이씨. 그리고 이게 또 뭐 QR 빨리 나가라고 QR 준비했는데 QR 그 씨 줄이 더 길었어요. 그냥 수기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수화물을 안 붙이고 뛰었는데 그런 보람이 없이, 아 저 안에서 한 시간 걸렸어. 한 시간. 와 씨. 차라리 이랬으면은 짐을 붙였지 그냥. 어쨌든 뭐 나리타 공항입니다. 예. 나리타 공항 또 오랜만에 와서 또 얼타고 있어요 보니까. 빨리 이제 스카이라이너부터 타야 돼요 이거. 저에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비싼데 2만 5천원 정도 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가서 조져야 돼요 지금. 체크인하고 빨리 지금 씨 먹을 거를 조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아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일본에 왔으니까 보스 커피 한잔 마셔줘야지. 아 씨발 뜨거운 거 밖에 없네. 아이씨 보시면은 야 그 아이스 커피 한잔 때리려고. 저 내가 보스 커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뜨거운 거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짜증나가지고 지금 다른 또 자판기 찾으러 가는 겁니다. 아이씨 짜이씨 대한민국 사람은 진짜 아이스커피밖에 안 먹는 거. 어쨌든 여기도 아이스커피가 있었는데 저거는 네, 저게 저거는 지금 그게 뭔가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칼피스부터 조졌어요. 칼피스 부자. 이거 마시면 아주 부자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맛이 맛은 있었는데 이거보다 더 맛있는 거 찾았는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네. 어쨌든 스카이라이너 타고 이제 이케부쿠로로 갑니다. 보시면은 예 이케부쿠로. 원래 신주쿠에 있으려고 했는데 아 호텔이 없어요. 호텔이 봐보세요. 이 감성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영상미 있게 찍으려고 노력을 했네요. 어쨌든 스카이라이너를 타고 지금 이케부쿠로로 쏩니다. 네. 와 진짜 날씨 좋네요. 아 근데 이게 아 이 스카이라이너가 유리창을 안 닦아가지고 씨, 아주 뿌옇게 나오고 있네요. 에이, 그게 좀 아쉽네요. 보시면은 아 역시 일본은 구름이 이뻐요. 이게 벌판에 펼쳐진 이 구름들 굉장히 예쁘네요. 예쁘네요. 근데 이게 이런 그 일본 감성에 젖어 있을 때 그 뒤에서 그 한국 커플이 꼭 한국 말로 그냥 어찌고저찌고 떠들어 가지고 이게 약간 제 그 감성에 집중하는 거에 조금 깨졌었습니다. 그리고 옆엔 또 중국 사람이 또 중국말로 샬라샬라 해가지고
그 제가 오랜만에 진짜 3년 만에 느껴보는 이 니혼노 니혼노 간지를 아주 방해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영상미 있게 영상을 담아왔으니까 한 번쯤 이렇게 감상해 보세요. 이제 그 나리타 공항에서 이제 닛보리, 예, 닛보리역까지 이제 직행 열차예요. 이게 스카이라이너. 하, 진짜 예쁘네요. 하, 다시 돌아가고 싶다. 아, 다시 가고 싶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내에 들어오면서 이런 그 일본만의 열차 감성이 도드라지는 풍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쁘네요. 네. 아, 돌아가고 싶다. 아주 실수를 했어요. 내가 오랜만에 오는데 저 스카이트리가 보이는 방향으로 이거를 좌석을 잡았어야 하는데 방심했어요. 이제 돌아올 때는 봅니다. 저 스카이트리를. 어쨌든 네. 거의 이제 니뽀리역으로 거의 도착해 가는 이제 시점이네요. 아씨 오랜만에 오니까 정말 헷갈리네. 네, 진짜 너무 헷갈렸어요. 와 이거 오랜만에 오니까 진짜 너무 얼타고. 어쨌든 저 역 이런 일본 지하철역에 되게 맛있는 게 많은데 지금 우선 저거를 먹어서 배를 채울 게 아니에요. 얼른 지금 가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걸 첫 번째로 먹어야 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그 미도리 스시라고 네. 서서 먹는 그 지점이 있는데 거기가 진짜 맛있었거든요. 옛날에 그쪽 숙소에서 먹었을 때 우선 첫 입은 그거부터 뜨고 시작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아 씨발 헷갈리네. 아 헷갈려 죽겠네. 헷갈려 죽겠어. 진짜 3년 만에 오니까 촌놈 돼버려가지고 아주 씨 길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 7일 일정이라서 마스터를 하고 왔죠. 이제 이때는 지금 아주 어리버리 타고 있어요. 어디냐? 야, 지렸다. 지려버렸다. 지려버렸어. 네, 이케부쿠로역입니다. 네. 이제 숙소 쪽인데 여기가 어디 출구지? 서쪽 북쪽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쪽 출구로 나와가지고 네, 이제 한 바퀴 이제 360도 카메라로 한번 기념으로 찍어줬습니다. 근데 되게 그 구글 지도로 알아보면서 몇 개 봤는데 제가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텐동집도 아직 예,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미쳤다.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가게들이 폐업을 했더라고요. 네. 확실히 코로나에 타격이 좀 있었습니다. 뭐 이후에 친구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예. 알았겠지만 네.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이거는 추후에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케부쿠로 진짜 오랜만에. 근데 이케부쿠로가 제가 왜 좋아하냐면 좀 싸요. 좀 싸고 결과지로 같이 네, 뭔가 좀 괜찮은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오, 맞아요. 이제 체크인을 했네요. 오랜만에 체크인을 해서. 어쨌든 이케부쿠로에 좀 그 약간 세미 아키하바라 느낌도 있고 좀 한국으로 치면 한 신촌 그 정도. 담배 냄새. 에이 역시 깔끔하네. 제가 이제 방을 이제 그 비즈니스 호텔을 잡았는데 이게 흡연실이어서 좀 담배 냄새가 조금 나더라고. 근데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그 브랜드. 아이씨 뷰칠이네. 뷰가 씨 딱 막혔네. 아 나 씨 짜증나게 진짜. 에이 그래도 이 정도 부면은 뭐 양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마자.
그래도 좀 일찍 체크인을 하니까 좀 고층 쪽으로 주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탑층인데. 그리고 이제 빨리 짐 풀고 이제 씨 제가 아까 말했던 진짜 얼마 만이냐 이게. 그 스시집부터 우선 조집니다. 지리네. 이게 지금 계속 지금 제가 감탄사를 내뱉고 있죠. 아 이게 그 이 감정은 이 영상으로 안 담기네요. 아 아쉽네. 어쨌든 와 3년 만에 이렇게 와 와가지고 우선 남아비로부터 조져야 돼.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서서 먹는 스시 있어요. 좀 좁고 이제 미도리 스시 좀 유명한 데인데 우선은 그 오늘의 오스스메로 조졌어요. 이거 필살기 이게 오늘 제일 잘 나가는 거. 네. 그걸로 우선 조졌어요. 보세요. 야, 굉장히 맛있겠다. 야, 진짜 이거 살살 녹았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없어졌어. 너무 맛있다. 이건 또 그 새우에다가 성게알을 놔줬어. 야, 이게 진짜 맛있었는데 이거 이게 지렸는데. 아예 뭐 한국에서도 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녔다고 예, 생각을 했었는데. 아 진짜 이 그 일본의 그 진짜 맛을 좀 잊고 있었어요. 확실히 잊고 있었어.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맛보면서 아 진짜 오리지널은 오리지널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보세요 쳐 웃고 있잖아요. 아 진짜 저와 처음 그 일본 음식 먹었을 때 그 기쁨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 그리고 근데 그 옆에 이제 또 한국식 이렇게 파네요. 네 한국식에 팔아가지고 좀 찍어놨는데 그 뭐냐 저기 컵밥 네 노량진 컵밥 스타일로 약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씨 이런 건 안 먹지 나는. 쳐다도 안 보지. 그리고 제가 이 3년 동안 이걸 기다려왔어요. 진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비어드 파파 이거 쿠키슈. 근데 프리미엄 생크림이 뭐야 이거 졸라 맛있겠다. 근데 이게 와 이게 새로운 이게 12월 한정 메뉴로 저게 나왔는데 이제 후카이도 그 우유 생크림 초코칩 쿠키슈. 와 이거는 미쳤어. 아 진짜 씨 이게 더 먹고 왔어야 했는데. 와 지렸다 씨. 야 미쳤다 이거 존나 맛있네. 와 씨 어떡하면 좋아 이거. 아 이거 와 가만히 있긴 하니 존나 맛있어.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아 또 먹고 싶다. 아 또 먹고 싶다. 그리고 이제 그 역 안에 또 이런 그 캡슐 캡슐 가차가 또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바퀴 구경을 했어요. 자전거단 색깔이 여기 이제 위로드라고 여기 되게 자주 갔던 곳이거든요. 이제 저쪽 이제 이케부쿠로 이제 출구 쪽 이제 연결해주는 쪽인데 반대쪽 출구길이 연결해주는 이 길목인데 예전에는 저렇게 그 자전거 단속박이 없었어요. 예, 근데 생겼더라고요. 예전에 여기 걸어 다닐 때 없었는데 어쨌든 여기 자전거 이제 끌고 다니라고. 뭔가 좀 굉장히 룰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 이 계속 이 이케부쿠로에서도 그 경찰서에서 방송이 계속 나와요. 이제 그 삐끼 조심해라. 예, 누구 따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삐끼들 무시해라. 예, 그런 것들 좀 사건 사고가 많았나 봐요. 이제 바가지 씌우고 뭐 카드 긁고 막 그 야쿠자들 오고 막 그런 사기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관광객들은 좀 조심하고 좀 주의를 네, 하라는 식의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그 예전보다 경찰이 더 많아졌어요. 보니까 이런 시내 경찰이 많아져가지고 물론 뭐 치안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네, 어쨌든 좀 뭔가 좀 빡세게 굴러가고 있다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케부쿠로라서 좀 덜한데 이제 이 다음 영상에 보시면 이제 또 가부키초에 갈 때 예, 거기는 와 삼엄해요. 그쪽에서는 이제 좀 영상을 찍고 돌아다니면 이제 흑인들이 좀 시비를 건다는 게 좀 많이 들려가지고 그쪽에서는 영상을 많이 못 찍었어요. 이제 좀 뭔가 이런 감성적인 것을 좀 담아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 근처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와 이거 케이크도 진짜 맛있게 생겼었어요. 뭔가 이걸 다 먹을 수 있으면 사겠는데 아 못 사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유랜드 보시면은 뭐 분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아마 선샤인 시티였던 것 같아요. 네 이쪽에도 뭔가 이런 애니메적인 게 되게 많은데 오자마자 한번 들려봤어요. 포켓몬 고 네, 센터도 있고 이제 포켓몬 카드 이제 배틀 이제 하는 스테이지 예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저는 이런 카드 배틀 안 하니까 뭐 예. 그리고 이제 저게 이제 저 짱구 시네마 예 저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짱구 이제 영화 그 이제 기념관인데 예. 여기 되게 예뻤어요. 예. 아, 여기 사진 좀 더 담아놓을 걸 그랬는데 아쉽다. 어쨌든 이 거의 포켓몬하고 짱구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여기 선샤인 시티는 예전에 드래곤볼이랑 나루토도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아마 리모델링하면서 이게 생긴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사진 하나 박아놨습니다. 아 진짜 영상 보면서 다시 또 가고 싶네요. 네. 어쨌든 저는 이제 6박 7일 갔다 왔고요. 네. 영상이 아무튼 이후에 더 많으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자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봬요. 안녕.